그러니 이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망해나갈 시기가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2023년 7월 운세, 7월의 총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하지가 지나고 6월이 가고 7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 운세와 하반기 운세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반기 운세는 도대체 언제부터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 이후를 뜻합니다. 6월 23일 이후로 이제 7월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상반기를 1월부터 6월, 그 다음에 하반기를 7월부터 12월까지 나누듯이 동지와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반기는 동지 이후, 즉 1월부터 12월 뭐 24일 이때쯤부터 6월 하지 전까지 22일쯤 될 거고요. 하반기는 이제 하지 이후부터 동지 12월 달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세 콘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역시 많이 관심을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좋은 반응들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초이 채널이 만든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첫 영상을 올렸고 이제 7월이 다시 됐습니다. 딱 만 1년이 됐는데 이 1년 동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다가 저희 진짜 올해 만 명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랑으로 아껴주셔서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 명 되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파티도 한번 하자고요. 그때는 진짜 샴페인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다 살아남아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우리 좋은 결실을 함께 축하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는 그런 시간 만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묘년 기미월 7월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무더위의 시기죠. 절기상으로는 소서와 대서라고 하는 이제 하지 이후로 습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뜻하는 소서를 뜻합니다. 이때부터 장마가 지기 시작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습도가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죠. 모내기를 하고 막 논 자라고 퇴비 준비하고 농촌에서는, 그리고 잘못된 것들 이렇게 막 베냅니다. 쓸데없는 풀 같은 거 베내고 퇴비 만들고 막 콩 심고 이모작하고 채소 자라고 과일은 달아지고 막 이런 거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건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그 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고 장마가 오래도록 이어지게 되면은 우산 장사를 하던가 아니면 슬리퍼 장사를 하시고 습도가 많아질 테니까 불쾌지수를 덜어낼 수 있는 모시, 속옷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세요. 막 대단한 예언 같지 않습니까? 우리 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의 특징인데요. 이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복이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아주 더울 때다. 피서도 가게 되고 여름 휴가라고 하죠. 여름 휴가도 가게 되고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늘에서 수박도 먹고 막 그렇게 더위를 식히는 때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무더위라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지를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7월의 총운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반기라고 하는 봄과 여름은 목을 성장시키는 시기입니다. 목을 성장시킨다라는 뜻은 사람을 키우고 가꾸고 발전시켜서 사이좋게 질서를 만들어서 생활한다라는 의미가 봄, 여름이에요. 이제 하지 이후부터는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때인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목을 키우지 않습니다.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기는 지난 것을 뜻합니다. 이때부터는 그 중에서 우월한 인자를 가진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다음에 살아남을 것들을 선별하고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전문성을 통해서 특별하게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모두를 다 공평하게 키우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태평성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열매가 돼서 당도를 높게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쭉정이가 돼서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목을 죽여서 금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목을 활활 태워서 뜨겁게 열을 만들고 그 열을 가지고 금을 재련하는 건 거죠. 단련시키고 재련해가지고 제조 생산을 하고 개발, 숙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23년 7월 개묘년 기미달은 그 중에서도 유독 뜨겁고 불길이 거친 시기를 뜻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불사르고 황폐화시키는 때가 시작됐습니다. 목을 싸그리 불태우고 지나간 인연들과의 이별을 뜻하기도 하고요. 땅이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이 척박해지고 황폐해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 살아가기 벅찬 환경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금을 녹이니 결과물이 사라져서 금전적 손실이 나타나게 되고 도산이나 부도, 파산 등의 노후 자금이나 손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망해나갈 시기가 바로 개묘년 기미월을 뜻합니다. 도산과 폐업이 즐비하고 이별과 헤어짐이 두드러지며 파산과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시기를 뜻합니다. 이게 이번 달 기미달 7월의 초운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제 뭐 애누리 없다는 뜻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살거나 죽거나 버티거나 쫓겨나거나의 시기가 된 걸 뜻합니다. 누구는 버텨서 이겨낼 것이고 누구는 쫓겨나고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게 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남는 거냐를 뜻합니다.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진짜 애누리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도 막 힘들다 어려웠다 막 했잖아요. 그거 그냥 입에 그냥 다른 소린 건 거지 아주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엄살 핀 거였어요. 근데 하반기는 실제로 망해나가는 걸 뜻합니다. 죽어나가는 걸 뜻합니다. 쫓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겠습니까? 2024년 7월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황을 해야 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서 내가 휩쓸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땅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걸 뜻해요. 그게 근황이에요. 뿌리를 땅에 깊게 박아서 뽑히지 않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뿌리를 튼튼히 박고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키우면서 버텨야 되는 것도 됩니다. 그냥 내가 세력만 믿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자다, 누구 친구다, 누구 아들이다. 이거 인맥 가지고 버티는 시기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런 소리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버텨야 되는 걸 뜻해요. 이게 때에 따라서 내가 인맥을 활용하고 세력을 활용할 때가 있고 나의 장기를 주장하고 너가 못하는 나의 특기를 얘기하고 나의 특별함을 부각시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뜻해요.
그 중에서도 이번 달은 나의 실력, 특기를 만들면서 버텨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없으면 뽑힌다는 뜻입니다.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장점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나 이거는 잘해요. 나 서비스는 잘해요. 서빙은 잘해요. 계산은 잘해요. 나 그냥 가만히 있고 나 미소 짓는 건 잘해요. 뭐든 나의 특기를 자꾸 하나 만들어서 어필하세요. 장점을 부각시키는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법 하나, 장점을 부각시켜라. 두 번째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에 더 이어서 말하면은 장점과 특기를 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느 분야냐? 연구와 개발 산업, 기술과 금융 산업의 장기를 만드세요. 예체능 능력을 특화시키세요. 그리고 가치화시켜서 전문성을 높여서 나의 실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는 바로 기미달이잖아요. 미중 정화라고 해서 묘미 삼합을 하는 때인데, 묘미 삼합이라는 것은 을정이라는 의미로, 을정이라는 것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기술 개발하고 육체와 예체능 개발을 하고 막 이런 걸 뜻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어려운 얘기는 저쪽 저 멀리 최사범의 사주혁명 거기 채널에서 이런 어려운 소리는 하고, 여기에서는 결론만 예체능 능력, 금융, 기술 능력, 제조 생산 능력, 실력을 키우면서 버텨라. 세력 가지고 버틸 때가 아니다. 누구 인맥팔이 하지 말아라. 너의 장점을 부각시켜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브랜딩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특허, 출원, 상표 등록, 프랜차이즈, 지적 재산권 이런 것처럼 만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경매, 부실채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때예요. 왜? 다 망해나가니까 헐값에 나올 거 아닙니까? 가서 죽죽 파시라고요. 기회를 딱 만들어서 내 걸로 시키고 거저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기가, 누구는 살고 누구는 흥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사업입니다. 자격증 사업,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시험 합격운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돼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내가 잘못된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교육시키고 교화시켜줄 수도 있겠죠. 컨설팅, 교육, 상담, 자격증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살아남는 법, 단체 효과입니다. 조직화시키고 단체화시켜서 대응하라는 걸 뜻합니다. 독고다이로 가서 맞붙지 마시고 세력을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조직 안에 속해 있으라고요. 때려치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혼자서 해보겠다고 깃발 들고 나가지 마시고 단체화시켜서 세력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제도를 이용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내가 무모하지 않게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제도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나서지 말고요. 조직화, 단체화를 활용하라는 걸 뜻합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과 원칙을 준수해라. 상하관계, 명령체계에 맞춰서 순서와 질서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융통성 없고 우리가 꼰대라고 하더라도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이때 버티게 되고 살아남는다는 걸 뜻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하를 다스리고 모범을 보이고 인의 예지를 중요시하는 꼰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열에 되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 돼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나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열 외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낙오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돼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낙과하는 겁니다. 번개 맞아서 떨어지고 홍수 와가지고 떨어지고 장마 져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속빈 강정이 돼서 퇴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실력을 쌓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조직, 사회의 룰을 존중해라라는 때입니다. 이때는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숙이고 들어가고 보호받으세요. 눈치 볼 여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악착같이 견디는 겁니다. 이번 7월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누구는 떠내려가고, 누구는 이별하고, 누구는 파산하고, 누구는 폐업을 할 것입니다. 누구는 실력을 다질 것이고, 누구는 조직에 충성을 할 것이고, 누구는 개인 브랜딩을 통해서 지적 자산화 시킬 것이고, 누구는 부동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살아남는 법과 쫓겨나는 법이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7월, 김이달은 불길이 유난히 뜨겁고 거친 시기입니다. 우리 이 시기를 무모하게 그리고 계산 없이 안전장치 없이 서둘러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번 한 달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버텨야 될 것인지,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떨어질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저 아래 바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져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부디 뿌리를 튼튼히 박고 실력을 키워서 버티시고 연구개발, 기술, 금융, 예체능의 특기와 전문성을 만들어 나의 장점, 1인 1기를 부각시키시고 특허와 출원, 지적재산권, 안전자산권을 확보하며 교육사업이나 자격증, 지도자, 인도자, 시험 합격을 통하고 조직과 단체화를 통해 대응하며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상하 명령 체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 이번 한 달을 슬기롭게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이달의 카드는 바로 에이스 오브 컵.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된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가짐 단단하게 새로 가지십시오.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스템, 조직, 존중, 장기, 특기, 브랜딩 염두에 두시고 나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곰곰이 고민해서 7월을 대비하시고 이 7월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얘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7월부터는 장난 아니란 뜻입니다. 저도 마음가짐 다시 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다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 술 아직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쫙! 왜? 긴장해야죠. 저도 집중해야죠. 그냥 허송세월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이대로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려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아침 저녁으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술도 끊고요.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고 이 험난한 시기를 정신 무장을 해서 해나갈 겁니까? 그냥 눈만 보실 겁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침 일찍이라도 일어나던가 달리기라도 하던가 일찍 자기라도 하던가 무엇인가 하나의 각자의 다짐은 결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단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는 7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